설현준 선수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왔었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. 네, 기회는 중반에 한번 있었고요. 네. 이후에 우상기에서 좀 큰 득점을 올리면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, 아주 미세한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했네요. 자, 지금은 뭐 바둑 거의 다 두어졌기 때문에 자, 이렇게 되면 준결승전이 한한전, 중중전이 돼요. 네, 이제는 네. 한중 결승전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미위팅 구단이 한 집 반을 남깁니다. 아, 한국의 설현준 선수 아쉽네요.